자리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전심을 다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 되길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축합니다.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주시고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며
세상 살아감에 필요한 은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도 우리는 미움과 다툼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교만과 거짓이 넘쳤으며 사랑하지도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죄를 모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질서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세상에 창조 질서는 간데없고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과 더 높아지려는 욕심만 가득해 분열과 갈등과 분쟁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와 위선도 가득합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는 30년 전 온누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고 하용조 목사님이 소천 이후 온누리 교회는 이재훈 2기 담임 목사의 영도 아래 또 다른 30년 동안 추구할 비전을 허락받았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어 세상의 변화를 유도하는 비전을 품는 사회사역이 진행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그들이 아픔과 어려움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름답게 더불어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용기를 주시고 보살피는 가족들 모두에게 지치지 않게 새 마음을 주시고 연약한 지체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오는 5월 19일 24번째 일본 러브 소나타가 오카야마에서 진행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현지 일본 교회에 복을 주시고 한국 봉사자와 일본의 참가자 모두가 은혜 충만하고 열매가 풍성한 집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의 성도들이 자신감을 갖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 선포하실 신기선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고 말씀의 기름 부으사 진리의 말씀으로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어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며 치유와 회복을 이루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주 함께 찬양사역팀과 챔버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의 열악한 환경에서 온몸과 마음을 다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토록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반석이요 구원이시며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한 번 더 축복해 주실 때 하나님으로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네, 우리 자유 계신 분들한테 손을 펼치셔서 제가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한 번 더 축복해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대표기도로 섬겨주신 분은 가정사역공동체 특별히 하가온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섬기고 계신 대표로 섬기고 계신 우리 김종성 장로님이십니다. 자리 잠깐 일어나실 때 축복과 또 환영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계속 공지해드렸지만 집에서 잘 쓰지 않지만 판매 가능한 물품을 구딜 스토어에 기증하시면 장애를 가진 사람과 일자리 갖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오늘과 다음 주 또 2주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교회 현관 입구 지정 장소에 잘 쓰지 않지만 판매 가능한 물품을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못 쓰는 물건이 아니라 판매 가능한 물건입니다. 다음 주는 오늘이 NGO 더 멋진 세상 후원 약정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부모님 맞춤 전도 집회인 행복드림 콘서트가 5월 23일 월요일 오후 6시에 서빙구 본당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받으신 간지에 보시면 신청서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나와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65세 이상의 부모님들을 모시는 이번 맞춤 전도 집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 또는 주보 간지, 여러분 나간 간지 신청서를 작성해서 목회 지원실에 주시면 됩니다. 기타 나머지 광고들은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그래서 바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세례는 회개 세례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그들은 모두 열두 사람 정도였습니다. 한 나라에 대해 강론하고 그 가운데 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져서 믿기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그 가르침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이 일이 2년 동안 계속돼 아시아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아멘. 장애인 주일 영상과 전도집회 영상 보신 뒤에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는 주제로 신기성 목사님 설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커피가 맛있다고 칭찬해 주실 때 자신감을 생기고 커피 만들 일을 즐겁고 행복합니다. 선생님들이 차근차근 할 일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같이 일하고 같이 식사하니 저도 직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배우려고 합니다. 그림을 예쁘다고 고마워하고 그래서 기쁘게 정말 좋았어요.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요.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희망을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장애 아들도 다 능력이 다르거든요. 뭐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되는 아이들도 참 많아요. 그런 아이들을 능력에 맞게 그냥 조금씩 천천히 간다 생각하고 애들한테 기회를 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바깥에 나와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부모님의 그 역할을 함께 감당해줘서 어디서든지 가도 자기의 몫을 감당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서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식도 뭐 나쁘고 나쁘다 그래야죠. 그 엄마 없는 데 대해서 그 불쾌감을 느끼고 좀 대적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믿고 보통은 자꾸 달라지더라고요. 야, 그거 참 신기하다. 그 믿음으로 인해 얘가 변하는 것을 내가 보고 아, 그래서 나도 믿어야 되겠다. 산책 지키다가 내가 아, 아드님이랑 식사하기 아주 딱이네요. 부럽네요, 부러워. 음악 좀 틀어도 될까요? 좋죠. 오늘 사연은 혼자 지내시는 전국열 아버님께 아들 전치욱 씨가 보내는 러브레터입니다. 전치욱이 전국열 나오는 아드님이세요? 아버지 많이 외로우시죠? 평택에 있어도 늘 혼자 계시는 아버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아버지가 몸도 안 좋으신데 술을 많이 드시고 약한 모습을 보일 때면 괜히 제가 아버지께 더 차가운 말을 쏟아붓고 못되게 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아버지를 바꿔보려고 했었는데 아버지를 변화시키는 것은 제 영역 밖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무릎 꿇고 기도했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차츰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오래오래 함께 행복해요. 아들이 아버지를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아버지도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시죠? 고맙다. 아들아. 사랑해. 아, 이거 보세요. 내 이름만 보고 아들 자식 이름이 나오기에 가슴 좀 두근두근하대. 그 엄마의 그 교육도 참 올바르게 받지 못한 나도 혼자서 후회도 했지만 어쩔 수 없잖아. 교회 열심히 있고 소임을 다 하니까 그 아버지로서는 상당히 그 기분 좋다. 앞으로 나도 늘 많이 기도할게. 오늘 최고 기분 좋은 날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들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시는구나. 네, 오늘은 우리 가정에 뭐 행복한 날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시간에 먼저 신생아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최윤호 형제님, 노누리 자매님의 딸 시온, 최시온 오늘 처음 교회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처음 교회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시온이를 축복합니다. 시온이를 늘 주님 안에서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이 딸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딸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부모를 만난 것처럼 이 딸 인생 가운데 귀한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좋은 사람,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를 만나고 이 땅 가운데 빛을 발하며 가정에 큰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귀한 믿음의 딸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라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까지 믿음 안에서 고이 키워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딸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예, 든든한 오빠를 둬서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이 어릴 때부터 이 동생을 사랑하는 이 마음.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동적입니다. 저는. 예, 오늘 여러 가지로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또 함께 배려하고 함께 동행하는 귀한 승김과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굿힐스토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계속 우리가 기증을 받는데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영상을 봤습니다. 저도 눈가에 좀 눈물이 맺혔는데 제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보 간지를 한번 보시죠. 보시면 행복드림 콘서트라고 부모님 전도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시고
부모님을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부모님을 전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전도지표로 마치는 게 아니라 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 또 신청하신 분들이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들이 있고 집회가 있고 그 이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셔서 신청해 주시고 아마 늦으면 그 집회에 이렇게 참여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원이 많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생각나시면 오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목회지원실에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광고해 주신 대로 다음 주는 NGO 더 멋진 세상 후원의 날 행사를 갖습니다. 우리 현수막이 오른쪽에 붙어 있습니다. 보시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행사가 있습니다. 로비에 가시면 두란노 서원에서 도서 특판 행사를 진행합니다. 할인 판매 중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들어오는 행사인데요. 오늘은 카드도 받고 그런다 그러는데 혹시 꼭 읽고 싶은 책, 구하고 싶은 책이 있으시면 보셔서 읽으시고 또 영적으로 풍성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며 회복되며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을 만나며 새롭게 결단하며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 성령 충만하시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원합니다. 성경에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하죠. 보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죠.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를 돕기 위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왜 오셨고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관념적인 신앙, 그냥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체험이 있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살아있는, 능력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거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자녀로서 우리는 자녀다운 자녀, 그리고 건강한 자녀, 사랑스럽고 멋진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냥 신앙 구원받았다 그러나 기쁨이 사라지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악합니까? 이 세상을 이기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9장 말씀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시작이 아니라 이미 18절 그 후반절에 보면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에 있었는데 고린도 2차 전도 여행 이후에 얼마 쉬지도 못하고 바로 이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첫 번째 말씀에서 이 3차 전도 여행 처음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볼로입니다.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바울이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인생이 어려울 때,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에도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결정되는 힘을 얻는 그런 경우가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리고 이승에는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는 그 음성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에 1년 반을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형제들과 작별하고 고린도를 떠납니다. 떠날 때 그때 그와 함께 천막만든 일을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동행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떠나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가는 길에 어디를 들렸느냐 하면 에베소를 들렸습니다. 에베소에 잠깐 머무르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붙드는 사람들에게 뿌리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가이사랴에 올라갔다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인사하고 다시 모교회 파송했던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다시 3차 전도여행을 출발합니다. 2차 전도여행과 마찬가지로 육로를 따라가는데 이때는 바울이 이 전도여행의 목적을 18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루 돌며 모든 제자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도한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곳에 있는 그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격려를 주고 믿음을 더 굳세게 하고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3차 전도여행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 선교사의 그 마음, 그 모습으로 정말 굳건히 세워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약속대로 에베소에 돌아왔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해야 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에베소를 들렀다가 바울이 떠났는데 그동안 누가 왔느냐 하면 이 에베소에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왔습니다. 이 아볼로는 오늘 18장 그 후반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에서 거의 두 번째로 영향력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이 있고 굉장히 지성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공부했습니다. 학식이 많고 또한 그는 믿음이 있고 성경이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에베소에 와서 성경을 잘 알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았고 그래서 성경을 말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위치에서 그곳에서 설교하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18장 25절 끝부분을 보면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는 불세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압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아주 잘하고 봉사도 잘합니다. 성경도 잘 알고 세상에서 많이 배워서 학문도 높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일도 감당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것은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의 깊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사역 가운데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만 일어날 뿐입니다.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누가 들었냐면 바울이 남겨두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볼로를 정중하게 초청합니다. 아마 자기 집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보니까 하나님의 도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은 부부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가르침이 너무 잘한다. 아볼로는 정말 가르치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나중에 고린도에 가서 가르쳤는데 팬클럽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아볼로는 나중에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배우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팬클럽으로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파, 또 한파 아볼로파, 개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생겨서 나눠 싸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탁월한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아볼로는 지식이 많고 잘 가르치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고 많았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뒤에 모습을 보면 기꺼이 배우려는 자세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과 함께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아볼로에게 완전한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했습니다. 완전한 복음을 알게 된 이후에 그는 더 새로운 에너지와 담대함으로 충만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는 다시 원해서 아가야 지방 고린도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편지를 써주고 영접할 사람을 주고 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사람은 지식으로 사람을 설득할 수는 있지만 그 인생을 변화시킬 수는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 있는 사람, 지식만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것이죠. 아볼로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를 만난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들고 다시 새롭게 돼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이 고린도로 갔다는 것은 바울과 연결된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가르쳤던 사람,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난 것이죠. 바울이 전도한 사람과 연결이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과 아볼로는 영적으로 하나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때 굉장히 능력 있게 유대인들을 이길 정도로 능력 있게 증거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 된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과 능력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론은 알려줄 수 있지만 설득까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성령의 능력에 한 번도 붙잡혀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 경험과 그 능력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그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이 에베소는 이 알렉산드리아와 비슷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당시 3대 도시라 그러면 수리아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와 그리고 에베소를 칩니다. 에베소는 인구도 많았고 굉장히 상업도 융성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역사상 고대 7대 미스테리 유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아데미 신전입니다. 이것은 그리스의 아테네에 있는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컸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에서는 다이아나라고 하는 이 아데미 여신을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인 그 여신을 섬겼습니다.
이 아르미 숭배가 그 지역에 굉장히 큰 재정적인 이익을 주었고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곳에 바울이 3년 동안 머무른 것입니다. 당시 아시아 모든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와서 몇몇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곧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몇몇 제자를 에베소에 오자 만났습니다. 그 뒤에 보면 12명가량 되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전에 아볼로의 믿음처럼 단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만났을 때 바울이 처음 던진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의 대답은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을 공통적으로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죄와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죄를 짓지만 죄를 여기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을 했고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가책을 받고 돌이켜 회개하고 그 광야로 요단강에 가서 다 요한이 주는 회개의 세례,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극진히 여기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모든 절제된 삶을 살았죠. 금식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세례는 물세례였고, 그리고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그는 무엇을 선포했냐면, 메시아를 기다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준비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회개 세례를 전파했는데 그의 선포 가운데는 분명하게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영한 공통적으로 이 얘기를 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마태복음 3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분명히 주님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네. 나는 물세례를 주지만 주님은,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의 제자들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은 이미 성령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 세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는 이미 이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누구든 예수를 만날 수 없고 찬송을 부를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바울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시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구원의 역사가 성령으로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믿는 순간 우리는 누구나 다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새삼 또다시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성령을 받았느냐,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존재가 없는데 다시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볼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도 성령이 계셨지만, 그러나 그는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한 겁니다. 성령님의 그 인도함, 성령의 능력을 몰랐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을 충만하게 돼서 우리 안에 영적인 폭발이 일어나야 되는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하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본질이 변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능력과 늘 기뻐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찬송도 열심히 부르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늘 의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똑같은데 예수님을 전도하고 하는 일에 능력이 있고 기쁨이 넘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병낫기를 기도하면 병이 낫고, 무엇보다 중요한 그가 삶 가운데 열정과 뜨거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차이는 지성이나 경험이나 인격의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구원받은 것과 성령 세례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세례가 중생할 때, 우리가 거듭났을 때 모든 사람에게 발생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신약 성경을 부인하는 것뿐 아니라 또한 분명히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되고 만다. 중생은 우리가 거듭남은 무의식적이며 비체험적이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근본적으로 체험적이다. 사도행전 2장을 보라. 그것은 체험적일 뿐만 아니라 너무 체험적이어서 예루살렘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그들에게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우리에게 다 성령이 계시지만 우리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 말은 성령 충만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의 이 제자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예수 믿어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변화가 임한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와 함께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는데 그들에게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저는 차세대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중학생들 정말
부모님들의 큰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사회갈 때도 너무나 힘들었던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 이제 제자 훈련 받고 이래서 1박 2일 하면서 성령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해보는 그 아이들을 집중시킬 수 없습니다.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놀라는 거예요. 방언 받은 아이는 방언 받아서 놀라고 옆에 있는 애들은 같이 놀던 친구가 변하니까 놀라고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자기도 기도하고 터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방언 받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돌아와서 또 동일한 모습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믿는 그 경험했던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은 그 인생의 삶의 그런 걸음마다 분명히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기억이 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일들을 똑같이 경험한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 열두 사람 되는 제자들이 그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은 자만이 압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다 그렇고 그런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에베소 열두 제자들은 이 사람들은 충만해졌습니다. 변했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사실 열두 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열두 제자들도 바로 이런 경험을 한 것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결정적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워하고 배반하고 도망가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체험했습니다. 그들 안에 성령이 충만한 것을 느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전에도 예수님을 믿은 자들입니다. 저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성령 체험을 하면서 그동안 있던 그 성령이 충만함으로 넘쳐나기 시작한 것이죠.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경험을 한 것이죠.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제자들과 같은 경험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또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전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든 어디를 가든 그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쓰러진 사람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고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죽음의 위협을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국경도 인종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어디든 구애받지 않고 딴 것까지 예수를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 믿는 자들은 순교하는 사람, 순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교회에 소속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그렇게 이해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
공공연하게 가르치자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 도라노소원에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이 일이 2년 동안 계속돼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거부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라는 사람, 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주인이었는지 아니면 두란노라는 사람이 가르치던 곳이었는지, 이 서원은 스콜라레, 지금의 스쿨과 같은 그런 원의 어근이 있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기록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4시 정도까지. 그때가 언제였냐 하면 낮잠 시간이었습니다. 뜨거웠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깊이 잠자는 시간. 그런데 이 제자들은 잠자는 것을 다 포기하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령을 충만한 그 제자,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제자들이 2년 동안 매일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2년 동안 가르칠 때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고 그것과 함께 매일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선은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대로 행하는 자리에까지 가야 합니다. 그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두란노 서원에서 그들이 2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쉬고 싶은 힘든 그 시간, 그 시간을 그는 온전히 헌신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했습니다. 여러분, 생각 같으면 그 뜨거운 그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서 외치고 전도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절제했습니다. 2년 동안 매일 말씀 훈련을 받으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2년 동안 계속돼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이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면서 에베소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계속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전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그렇게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알고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나중에 아볼로를 얼마나 높이는지 모릅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기르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물 준 사람이나 심은 사람이나 물 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성령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은데 큰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같이 한번 합심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무시하고 모르고 무지해서 그 능력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불을 일으킬 때 호롱불이 심지가 타면 연기가 나고 곧 꺼져버리고 맙니다. 심지가 타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타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자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님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임하실 성령님, 우리가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모한 자에게 임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가운데 성령 세례를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좌절과 하나님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역사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영광을 인도되게 하시고 예언을 하게 하시고 성령자에게 손을 얹어 귀신이 떠나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아볼로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바울에게 계속 일어났던, 예수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그 성령의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입으며 승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능력 있게 살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이 일어나며 의심하는 자들 가운데 확실한 믿음이 생기며 기쁨이 사라진 자에게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가하는 성령 충만한 주의 제자들,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구원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십일조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에 하나님의 부으심과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넘치심, 넘치게 하심이 날마다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성령 충만한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만 자랑되어지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령 충만으로 살기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생업 가운데 오늘의 교회와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도 열방에 떠져 주의 복음을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전하시는 성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장애우들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